그래서 당연히 공이 와서 열심히 했죠? 집에서도 했고 문장 한번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도 꼭 하세요. 다음부터 매칭도 하시고요. 자, 처음 하니까 힘들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 물어보는 거 배웠는데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너의가 뭐예요? 너의 이름은 뭐던가요? 네. 네. 그럼 너의 이름 들어보겠습니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니? 너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Okay. What'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at is의 줄임말이에요. What의 뜻은 뭐던가요?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의 뜻은 이다라는 뜻도 있고 있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묻는 말이니까 이니 아니면 있니 일텐데 너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그래서 요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hat는 뭐니 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뭐니 그 다음에 your의 뜻은 너의야 너의 name은 이름 그래서 너의 이름 your name 너의 이름 your name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이름 물어봤으니까 I'm Jack. Jack. 그러니까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야. 자, 얘도 아까 전에 is랑 똑같은 자 비동사라는 건 알아둬야 돼. 비동사 앞으로 선생님 많이 얘기할 때 비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비동사는 am이나 is나 are가 있어.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전부 다 이렇게 불러. 그러면 왜 이러냐? am은 I랑만 쓰려고 만든 거야. I 전용이야. 그 다음에 is는 he is, she is, it is 할 때 쓰는 거야.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이고, she는 어떤 여자 한 명이고, it은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한 개일 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거. it의 뜻은 그것이야, 그것. 오케이.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뭐 they are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you는 너란 뜻이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얘들 am, is, are가 있는데 뜻은 전부 다 똑같이 뭐 아니면 이다 아니면 있다야. 그니까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있니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다 있다고요. I'm은 나는 여기에 잭의 뜻이 잭이니까 나는 잭 있다야. 난 잭이다야. 그렇죠. 난 잭이다 이 말이야. 누가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네 이름 뭐니? 뭐라고 물었어? 네 이름 뭐니가 보였어? What's your name?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난 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뭔지 묻고 내 이름은 잭이다 라고 말해볼까요?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난 잭이야. I'm Jack.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난 잭이다. I'm Jack. I'm Jack. 오케이. 그래서 이후에서는 이름 묻고 답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래서 what은 뭐의 줄임말이고 뭐의 줄임말이고 what is의 줄임말이고 what의 뜻이 뭐라고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쓴단 말이죠. is의 뜻은 있다.
있다랑 이단데 여기서는 묻는 말이니까 있니 아니면 이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너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야.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at는 뭐니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라 했죠. 뭐니. 제 너의 your의 뜻은 뭐라고? your의 뜻이 뭐라고요? Okay, 다시 가르쳐준다. 너의라고요. 너의 name의 뜻은? 이름. 그럼 your name 무슨 뜻이야?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 What's your name? 이라고 한다고요. What's your name? Okay, 소연아. 계속 붙들고, 아, 집에서 좀 해갖고 와. Okay. 이름 뭔지 물어봤고요. 자, 나의 이름은 제니예요.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뭐라고요?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Okay. 그래서 my의 뜻은 나의, 저의 똑같은 거야. 나의, 저의 name은 이름. 나의 이름 다시 말해. 그것은 이라 뜻이니까 it은 뭐랑 쓴다고? it은 it am이라 했어. it is라고 했어. it are라 그랬어. it is. 그래서 나의 이름은 이다. 뭐? 제니. 제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이름 뭔지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더라? 네 이름 뭐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랬더라? 네 이름은 뭐니가 영어로 뭐였더라?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뭐래요? My name is Jenny. 자민이는 My name is 자민 또는 I am 자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네 이름은 뭐니? 묻고 내 이름은 제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만들어 볼까요?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My 이거 My name is Jenny. Okay, 한 번 더. 네 이름 뭐니? 묻고 내 이름은 제니야. Neil 머니가 뭐였더라? 무엇이니?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Neil 머니?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My name. Is 제니. 네 이름 뭔지 묻고 내 이름 제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What's your name? 나의 My name Is Jenny. Okay. My name is Jenny. Okay. Is Jenny. Okay. 그 다음 그래서 나는 샘이야. 너의 이름 뭐니? Mm-hmm. 너의 이름 뭐니는 뭐였어?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그럼 나는 샘이야. I'm Sam. I'm Sam.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I'm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I am의 줄임말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be 동사라고 하고 am 말고 모두 있지만
is랑 are도 있지만 I는 뭐랑만 쓴다? I is도 아니고 I are도 아니고 뭐라 그런다? I am이라고 그러고 I am은 내가 뭐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아,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I'm Sam. What's your name? 오케이. 내 이름 샘이야. 네 이름 뭐니? I'm Sam. What's your name? I'm Sam.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 am Amy. 여기 Amy라고 써있죠. Amy. I'm Amy 해도 되고 I am Amy 해도 되고 My name is Amy 해도 되고 My name is Amy. 뭐라고요?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는 나의가 my라 했죠. 이름은 Amy이다. 그 My name is Amy는 뭐하고 똑같다? I'm Amy. 나의 이름은 Amy다 해도 자기 이름 얘기해주는 거고 I'm Amy에서 나는 Amy다 해도 자기 이름 얘기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시험 치고 감사합니다. 서영이도 앉아볼까요?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아니, 아니요.